검찰의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로 진행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7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재현될 수 있어 삼성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정장에 하얀 마스크를 끼고 나타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묵묵부답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불법적인 합병 의혹과 관련해서 보고받거나 지시하신 적 정말 없으십니까? 직원들 회사에서 지시 있었다는 정황이 있는데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3년 만에 영장심사 받게 되셨는데 신경 어떠십니까?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7시간 가까이 지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4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삼성의 경영승계 불법 의혹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삼성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역시 국제회계 기준에 맞게 처리됐다고 반박하는 등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난 이후 2년 4개월여 만에 다시 영어의 몸이 됩니다. 법원의 판단 여부에 따라 총수 부재 위기에 놓인 삼성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 부회장 구속으로 예고된 대규모 국내외 투자와 글로벌 경영 전략이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 측은 경영이 정상화돼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호소문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경제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상당한 위기에 있으니까 그런 구조조정 이런 과감한 결정은 총수밖에 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이런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면 10년 또는 20년 후에 삼성그룹의 먹거리 또는 대한민국의 먹거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총수가 구속됐을 때는 삼성이 지금 이제 과감한 그 파운드리 그다음에 메모리 그리고 또 향후 M&A 하는 데 있어서 그 집행하거나 또 새로운 M&A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세계는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이 부회장이 국내 최대 기업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영활동을 진행하면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은아입니다.